어머, 제 이상형이에요. 뜨개질하는 여자 너무 좋아요. 그게 왜 좋아요? 저도 요즘에 비슷하게 사랑받고 싶은 집착에 굉장히 저를 끌고 다니면서 살았고 정말 저를 위기에 엄청나게 몰아넣었는데 그걸 이제 반복하면서 살았다는 생각이 들고 그게 엄청난 가해자여서 그거 보는 게 좀 너무 무섭고 그게 그냥 제 삶이었던 그 집착에 끌려다니는 삶이었다는 집착에 사랑받고 싶은 마음 올라오면 거기에 끌려다니는 건 뭐냐면 그게 올라오면 그걸 그냥 느껴주고 이 사랑받고 싶은 여자가 나네 하면서 이렇게 허용해주면은 아무 일이 없어. 근데 저항하면서 너무 수치스럽다고 너무 두렵다고 하면서 이걸 버리면 버린 마음 어때? 계속 올라오지. 계속 올라오면 날 질질 끌고 다녀요. 걔가 그 사랑받으려고 막 이러고 다녀. 그걸 보통은 인정했다고 생각하거든. 인정이 아니야. 빠져버린 거야. 빠진 거는 내가 허용을 안 해줬을 때 이건 내가 아니라고. 이 사랑받고 싶은 여자는 내가 아니라고. 자, 내가 보여줄게. 사랑받고 싶은 여자 모습을. 어떤 마음 올라오는지 봐. 나 너무 사랑받고 싶어. 너무 사랑받고 싶어. 남자들이 다 나만 봤으면 좋겠어. 맨날 맨날 이쁘다고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렇게 아우 이쁘다 우리 아기 아우 이쁘다 이랬으면 좋겠어. 나 너무 사랑받고 싶어. 거봐, 거부하잖아 바로. 그치? 이건 내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 그치? 근데 사랑받고 싶은 마음 올라오잖아. 이런 마음 올라오잖아. 그럼 얘잖아. 그치? 얘인데 얘를 거부하면서 그 느낌이 올라올 때마다 그 느낌을 느낄 때마다 그 느낌을 막 계속 거부하지. 그치? 거부하면 나중엔 그 느낌을 따라가. 집착하면서 그렇게 어떤 이상한 남자가 나를 그렇게 사랑해주면 내 사랑받고 싶은 여자를 봐야 되거든. 내가 저 남자가 주는 사랑을 받고 막 개처럼도 사랑받고 싶고 애기처럼도 사랑받고 싶고 무조건 네가 막 선녀처럼 이쁘다 막 이 말을 듣고 싶은 이 여자를 인정해야 돼. 아, 내가 이 여자구나. 이걸 인정하고 나면 그 남자한테 딸려가질 않아요. 그 남자가 하는 걸 이렇게 지켜보게 돼. 무슨 짓을 해서 날 또 기쁘게 해주나. 근데 이 여자를 인정 안 하면 통으로 이 여자가 돼버려. 그러면 내가 그 남자가 이렇게 아이고 이쁘다 그러면 아, 계속 시키는 대로 다 해. 이렇게 해. 그럼 돈 가져와 이렇게. 제비한테 걸린 여자들이 그거야. 사랑받고 싶은 여자 마음을 수치스럽고 거부하면서 나는 그런 여자 아니라고. 나는 그렇게 남자한테 사랑받고 싶지 않다고. 이 모습을 인정 안 하고 거부감을 일으킬 때 거부감을 일으킬 때 동시에 집착이 올라오지. 훅 딸려가지. 그 느낌에. 그러면서 아닌 척하지 계속. 느낌에 딸려가는데 아니라고 그래 자꾸. 아니라고 그래. 아니라고 하면서 계속 좋아서 가. 아니 좋은 건 좋은 건데 아니야 난 좋아서 간 게 아니야 막 이래. 저 남자가 날 하도 좋아해서. 아니 저 남자가 날 좋아해도 내가 좋으니까 같지. 그치? 네. 그렇게 하게 되는 거야. 빠져버리는 거야 마음에. 무서운 거지 이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안 느껴주면. 근데 이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느낄 때 어떤 마음 오는지 보자. 사랑받고 싶어요. 사랑받고 싶어요. 사랑받고 싶어요. 무서워, 약간 무서워. 두렵다. 네. 또 사랑받고 싶어요. 나 사랑받고 싶어요. 나 사랑받고 싶어요. 거부감. 거부감. 두려움은? 두려움도 같이 올라. 무서워. 두렵다고 거부하는 가해자. 집착하는 가해자를 몰라. 그걸 좋아하는 마음. 좋아하는 마음 느껴봅니다. 이번에 집착하는 거부감이 올라올 때는 집착으로 딸려가는 이유가 있어. 항상 가해자가 올라올 때 거부하는 가해자 올라올 때 집착하는 가해자도 올라오는데 이걸 안 느껴주니까 훅 딸려가는 거야 이 집착에. 좋아하는 마음 분명히 있거든. 느껴봐요 이제 좋아하는 마음. 사랑받고 싶어. 사랑받고 싶어. 나 사랑받고 싶어. 나 사랑받고 싶어. 좋은 마음 있지? 네, 있어요. 그걸 느껴주란 말이야.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사랑받고 싶은 마음 올라올 때 그 사랑받고 싶은 마음에 집착하는 그 좋은 거 그리고 그 싫은 거 두려운 거 이걸 느껴줘야 되거든. 근데 싫고 두렵고 거부감만 느껴줬지 집착을 안 느껴주니까 집착으로 딸려가는 거야. 그 에너지로. 이해되죠? 느껴줘야 되겠지? 자 본인이 그걸 느끼면서 천천히 합니다. 사랑받고 싶어요 나한테. 사랑받고 싶어요.
사랑받고 싶어요. 헤라님한테 사랑받고 싶어요. 수치가지고. 수치 올라오지? 헤라님한테 사랑받고 싶어요. 사랑받고 싶어요. 사랑받고 싶어요. 헤라님도 사랑하지. 헤라님도 우리 아기 엄청 사랑하지. 계속 해봐가. 사랑받고 싶어요. 사랑받고 싶어요. 헤라님한테 사랑받고 싶어요. 헤라님도 사랑하지. 행복해. 사랑받아서. 자, 좋은 마음도 느껴지지? 네. 좋고 서럽기도 해. 이 마음을 하도 이해 안 해줘서 서러워 이 마음이. 그리고 거부감도 들고 두렵기도 하고, 그렇지? 그런 가해자 마음을 느껴줘야 안 딸려가는 거야. 그냥 그 이걸 느끼고 즐길 뿐이지. 그 남자가 주는 그 느낌을 즐겨야 되는 거야. 여러분은 연애할 때 문제가 뭔 줄 알아요? 그 사람하고 연애할 때는 이 사랑받는 느낌을 즐기려고 하는 거거든? 근데 그 사람이 사랑이라고 그 사람을 따라가네? 그 사람이 사랑이 아니야. 그 사람은 나에게 미움도 줄 수 있고 열등이도 줄 수 있고 수치도 줄 수 있고 두려움도 줄 수 있어. 그렇잖아. 그 사람은 나한테 사랑만 줄 거라고 따라가서 내가 그렇게 아파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여러분에게 모든 걸 줄 수 있어. 여러분이 받고 싶은 걸 받으면 돼.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걸 이렇게 지켜봐야 되는데 무조건 이 사람이 내 구원자라고 막 따라가. 사랑 주니까. 바보지 바보. 거기에 딸려가는 게. 그리고 그렇게 되려면 느껴줘야 되는데 버렸을 거야. 좋으면서도 좋은 거 인정 안 하고 수치스럽다고 버리면서 자꾸 좋은 걸 인정해야 따라가질 않는데 사랑을 먹어야 좋은 걸 인정 안 하니까 그 감질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더 하면서 딸려가는 거지. 알겠죠? 미움을 또 거부해. 미움도. 네. 그치? 네. 거부해요. 자, 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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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떤 마음 올라와요? 거부감. 네. 미움도 거부해. 그래서 미움과도 또 하나 됐어. 미움 올라오면 어떻게 해요? 쓰지. 너무 두려워서 다 버리지, 그치? 네, 자, 내가 미움 쓸 테니까 미움 가해자 보면서 두려움 올라오고, 거부감 올라오고, 수치. 그 다음에 미움이 좋은 마음. 어떻게 올라오는지 봅시다. 미워. 너 미워. 너 미워. 두려워? 네, 두려움도 올라오고 거부감도 올라오고. 올라오고. 자, 좋은 마음 느껴봅니다. 너 미워. 너 절대 안 들어줄 거야, 니면. 미워. 으이구, 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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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껴져? 네, 좀 약간 재밌고. 재밌고. 네. 그래서 미움으로 놀잖아. 넌 그렇지? 막 이러면서 그게 뭐냐면 수치 주고 그거로 놀고 또 미움으로 놀고 아이고 미워 막 이러잖아. 할아버지 할머니들 애기한테 미움도 다 인정해야 돼. 그 미움도 너무 거부해서 지금 미움도 좋아하는 집착하는 가해자 느껴줘야 되는데 미움에 딸려가 또 미움 올라와도 안 느껴주니까 딸려가. 느껴줘야 되거든 미움을. 근데 자 사랑과 미움 해보니까 선명하게 느껴집니까? 네 그래도 좀 옛날보다는 인지가 좀 되는 거. 인지가 좀 돼? 네 옛날보다. 자, 그럼 내가 이렇게 사랑을 거부하고 미움도 거부하고 그런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한번 보자. 자, 여자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네, 없다고 생각해. 전혀 없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사랑 보면 무서운 거야. 어차피 받을 자격 없는데 그럼 여자가 사랑받으면 어떻게 돼? 힘들어질 것 같아. 그렇지. 여자가 사랑받으면 사람들이 이럴 것 같아. 야, 사랑받을 자격 없는 여자 주제, 여자, 얘도 나오네. 여자 주제, 사랑을 받았어! 토해내! 사랑 토해내! 딱 이럴 것 같아. 네. 자, 여자는 미움을 당연히 받을 것 같지? 네. 수치를 당연히 받을 것 같지? 그러니까 미움받고 수치는 당연히 당해야 된다고 느껴, 그 여자가. 그러니까 미움과 수치 오면 무서워서. 밀어내고. 사랑은 당연히 못 받는데 못 받을 걸 받으면 어때? 사람들이 수치죠. 그래서 자 여자는 여자하고 남자가 있어. 남자는 당연히 여자를 수치 주는 존재라고 생각하지? 네. 여자는 당연히 남자한테 수치 당하는 존재라고 생각하지? 네, 저도 그렇게. 그렇게 생각하지? 네, 근데 이제 봐. 에고는 참 이상한 거야.
이렇게 계속 어렸을 때부터 남자 아빠한테 수치를 계속 당하고 크니까 머리로는 수치가 싫고 거부감이 들고 근데 몸은 어떠냐면 수치를 거부하는 가해자가 세게 생기면 내가 뭐라 그랬어요? 집착하는 가해자도 생긴다 그랬지. 좋아하게 됐어 몸이. 그래서 너무 집착해. 당연하다고. 이 남자가 나한테 수치 주는 거 당연하다고 그렇게 생각해. 네. 자 그래서 내가 본인이 원하는 남자는 되게 젠틀하고 본인을 사랑해 주는 남자지. 근데 몸은 안 그래. 몸은 안 그래. 자 예시 1번 남자. 1번 남자 할게 내가. 네. 어느 대학 나왔어? 응? 역학대요. 아 그래? 난 서울대 나왔는데. 밥 먹으러 갑시다. 자 어떤 거 좋아하세요? 다 사줄 수 있어. 저 파스타 좋아해요. 아, 그래 갑시다. 파스타 제일 좋은 대로 갑시다. 따라오세요. 이런 남자 있어. 1번. 네, 네. 두 번째 남자. 안녕하세요. 아 너무 아름다우시네요. 꿈에 그리던 이상형이야. 너무 마음에 들어요. 식사하러 가시죠? 뭐 좋아하세요? 일본이 좋아요. 일본이에요. 수치가 나와줘야 돼. 안 나와주는 남자, 무시가 안 나와주는 남자는. 그러니까 머리와 몸이 얼마나 달라. 그리고서 자기가 수치를 골라놓고 이게 사랑이라고 해놓고서. 그래놓고서 어, 그럴 줄 몰랐다고. 살다 보면 무시만 쓰거든 계속. 하지만 이번은 싫어. 그냥 왜 접해보지 못했던 파동이야. 남자는 당연히 나서 수치 주는데. 응? 그러니까 수치를 거부하는 가해자로 살면 이렇게 수치에 또 집착하게 돼서 집착을 느껴줘야 되는데 안 느껴주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수치를 좋아하면서 골라. 알아들어요? 그리고 사랑을 그렇게 집착하고 사르니까 막상 사랑을 만났더니 어때? 거부해. 그 희한한 게 돈을 엄청 집착하고 사는 사람은 있잖아. 그 집착하는 마음으로 살았잖아. 그러니까 거부감은 다 버렸잖아. 집착이 있으면 거부감이 있다고 했잖아 가해자로. 그러니까 막상 돈이 올 기회가 되잖아. 그럼 거부해버려. 거절해. 웃긴다 해. 싫다고. 그럼 왜 그랬을까. 내가 미쳤나 봐요. 나중에 시간 흐르면 그런 거야. 이해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들 봤어. 자꾸 돈이 온다고 신경질 난다고 막. 돈이 싫대. 나 그런 사람 딱 한 명 봤어. 막 거부감 들고 돈 싫은데 자꾸 가져온대 누가. 사람들이. 돈을 너무 거부하니까 집착하는 가해자를 다 버리니까 오는 거야 자꾸. 쓰라고 하면서 한 번은 뭐 작은아버지가 오더니 이 새끼야 저도 싫다고 그러냐 써라 막 이래서 가져가세요 막 이랬다는 거야. 가방에 찾아와갖고. 그러니까 그게 한쪽에 그 이상한 거지 그치? 네 봐 몸이 이상하잖아. 이걸 말로 하면 사람들이 아니 말도 안 되죠. 아니 몸으로. 근데 지금 널 보고 놀랬지 너도. 예전에는 이 수치를 사랑으로 느끼니까. 근데 정색하고 이렇게 보려고 하니까 주의 깊게 수치나 사랑을 느끼진 않거든. 여러분 몸이 둔감해. 하도 마음을 버려서. 예민해야지 이걸 느끼거든. 이 사람의 파동 나오는 게.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 있어도 기분 나쁜 사람이 있어. 온몸에서 수치도 여러분이 노력할 필요 없어. 수치스러운 남자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건 수치야. 그렇잖아? 네. 그렇다고 해서 사랑만 쓴다고 해서 그게 재밌냐? 재미가 없어 사랑만 쓰는 사람은. 그러니까 사랑이 뭐야? 수치 한 스푼, 사랑 한 스푼, 미움 한 스푼, 두려움 한 스푼, 열등이 한 스푼, 우월이 한 스푼, 행복. 이게 많이 많이 모든 마음을 인정하고 스스로 아주 오묘한 맛이 나. 맛과 같은 거야. 아주 감칠맛이 나는 거야. 근데 오직 사랑해서 사랑만 써. 재미없어서 살기 싫어. 그 미움만 써. 포악해서 살기 싫어. 수치만 써. 아우 무시당하고 수치스러워서 살기 싫어. 열등이만 써. 찌질해서 살기 싫어. 우월이만 써. 재수없어서 살기 싫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때야 되냐면 제일 멋있는 사람은 우월 있을 때 딱 써주고 열등 있을 때 딱 써주고 수치 있을 때 딱 수치 떨어주고 품격 있게 고상함 써줄 때 딱 써주고 맨날 고상함만 쓰는 청담동 사모님들 어때? 보면 재수없다. 그렇게 나오잖아. 털털함도 써주고 막. 그게 다 인정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야. 알겠어? 근데 그걸 보는 눈이 있어야 돼. 그래서 그냥 이 첫 번째 의사 같은 수치는 그냥 좀 써줘도 괜찮아. 근데 이 수치를 너무 안 써야 될 때 심하게 쓰면 그건 죽여줘야 되는 거지. 그치?
우리 엄마 아빠 앞에서 막 무시하고 수치 떨었어. 그러면 너 뭐냐? 이러고 써줘야 되는 거고. 그치? 사랑도 날마다 사랑만 쓰면 사랑 안 써야 될 때도 있어. 세상에 어제는 그 기사에 보니까 아니 왜 부부 쌍쌍이 놀러 갔대요. 근데 남의 부인이 이 병뚜껑을 못 따는데 그 남편이 앞에 있었대. 지가 왜 따주냐고. 아니 그 여자 남편이냐고. 내 남편이지. 본는 아내가 기분 나쁠 거 아니야. 그래서 부인이 그랬대. 아니 남편이 옆에 있는데 왜 당신이 따주냐고. 그랬더니 아우 안쓰러워서 말른 여자가 낑낑거리는 게 안쓰러워서. 사랑만 쓰던 사람은 그래. 자기 남편이 원래 젠틀하고 사랑만 쓴대. 집착만 쓰는 거지. 네. 그러면 지부인한테나 집착해야지. 왜 남의 부인한테 집착하냐고. 그 사랑이라고 다 좋은 거야? 무거운 것도 그 남편이 있는데도 자기가 다 들어준다고 막 하면서. 그건 호의나 사랑이 아니라 분수지, 분수. 도를 넘는 거지. 그러니까 항상 도를 안 넘게 마음을 써주는 거는 어떤 마음인데 인정해야 돼. 근데 여러분은 뭐냐면 수치는 나쁘다고 인정을 안 해버려. 그게 급격하게 인정을 안 하고 거부하면 또 하나 돼. 집착이 돼. 그래서 수치를 써야 될 때 안 쓰고 안 써야 될 때 막 떨고. 미움은 나쁘다고 다 버리면 미움과 미움을 거부하니까 미움에 집착해서 미움을 안 쓸 때 쓰고 쓸 때 못 쓰고. 사랑도 똑같아. 막 집착해서 이거 내 거라고 하니까 나중에는 미움을 거부하게 되고 사랑을 거부하게 가는 가해자가 돼갖고 사랑을 막 쓰지 못하고 안 써야 될 때 쓰고 쓸 때 안 쓰고 이게 집착하고 거부하는 가해자가 클수록 이걸 못 쓰고 엉망으로 써. 인정을 해야 돼. 인정하는 건 뭐냐면 그 마음을 쓸 때 올라오는 가해자. 집착하는 가해자와 거부하는 가해자. 마지막에 이 가해자를 보는 두려움. 이 두려움 왜 중요해? 가해자인 걸 마음으로 안 표시가 두려움이야. 머리로만 알 때는 가해자지. 이렇지만 아이고 무서워라 이건 뭐야 가해자구나 이렇게 몸이 한 거야. 몸이 알아야 불리거든. 그치? 그러니까 집착 올라오는 집착 좋은 마음 그리고 거부감 싫은 마음 이걸 계속 느껴주다 보면 마음으로 알게 돼. 처음에 머리로 알다가 마음을 계속 써주면 딱 두려움으로 들어가거든. 근데 보통 그 마음이 올라오자마자 마음을 안 느껴버리거든. 마음을 느껴야 그 다음에 그 마음을 수치 주고 거부하는 가해자와 집착하는 가해자를 알 수 있고 이 가해자들을 계속 느끼다 보면 이 가해자를 마음으로 가해자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두려움으로 쑥 들어가거든. 이해되지? 그걸 많이 써줘야 돼.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마음도 느껴주는 거야. 상대를 보면서 아우 수치스러워 이렇게 버리면 안 돼. 저 수치가 나구나. 내가 맨날 이 수치가 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이 입으로만 안 해. 마음으로 안 느껴주고 정말 수치 나쁘다고 고집부리면서 세션할 때 막 그러면 안 되지. 수치 한 방울이 나한테 필요한 거야. 그럼 인정해야 되지. 그치? 그 수치를 느껴주면서 즐겨주는 거지. 즐기는 가해자. 그걸 좋아하는 마음. 그치? 근데 또 싫어. 거부하는 마음. 두 개 다 느끼고 그걸 보는 두려움. 이렇게 느껴주는 거야. 근데 지금 말로 하니까 논리적으로 머리를 알아들었는데 몸이 이걸 습득하기까지 과정이 오래 걸리는 거야. 근데 한번 습득하면 그다음부터 재미가 있어. 이걸 느껴주는. 그리고 이게 떨어져 나가면서 내가 그걸 쓰면서 재미있어. 그래서 예를 들어 수치스럽게 대하는 남자한테는 똑같이 수치로 대해줘야 돼. 수치로 놀아달라는 거야. 그리고 사랑으로 쓰는 사람은 똑같이 사랑으로 해줘야 돼. 자 지금부터 한다. 1번 남자. 어느 대학 나왔어? 저 카대 나왔는데요. 카대? 난 서울대 나왔는데. 그래서요? 아, 뭐 그래서야. 내가 조금 더 공부 잘했구만. 그 얘기하고 싶은데? 대답을 못해. 봐봐. 수치를 못 써줘. 같이 놀아줘야 되잖아. 아이고. 해봐. 본인이 네. 해봐. 그 의사 해봐. 그 서울대 나온 의사. 응, 그거 해봐. 뭐 그래? 혜라 씨 무슨 대학 나왔어? 나 카대. 아, 난 서울대 나왔는데. 에휴, 서울대 대학은 다 재미없더라. 얼굴도 좀 못생겼어. 카대가 훨씬 나. 이래줘야 되거든. 근데 네. 이 재미가 1도 없어. 수치 하도 버려서. 그렇잖아. 네. 그리고 놀아달라는 얘기야. 그래야 매력을 느껴. 봐봐. 지렁이는 지렁이가 돼줘야 되고 용은 용이 돼줘야 돼. 수치는 수치가 돼줘서 놀아줘야지. 그건 나쁘다고 하면 안 되고 또 그거 좋아서 집착하면 안 돼. 같이 하는 거야. 떨어주는 거야. 그러면 자 공손한 의사 할게. 네.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그렇게 수치스럽지 이것도. 수치죠. 네. 근데 본인과 똑같은 사람이니까 막 수치죠 지금. 혹시 취미가 뭐예요? 저요? 저 뜨개질이 취미예요. 어머 제 이상형이에요. 저봐 사랑을 받으면 수치죠 자기를. 당연히 자기 몸은 수치받아야 되는데 지금 사랑 주니까 미쳤나 이게 그러면서 킥킥 웃고 수치죠 지금. 이상하잖아. 저는 뜨개질하는 여자 너무 좋아요. 그게 왜 좋아요? 여기서 수치가 나와. 사랑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는 또 수치가 나와요. 사랑을 수치주는. 아까는 수치를 사랑하는 마음이 나오더. 그러니까 이게 딱딱 이게 뭐가 나이론 박수야. 그렇지? 인정해야 되는 거지, 그치? 네. 자, 그래서 앞으로는 환자가 와도 그 사람 마음 파동을 자꾸 보려고 노력을 하고 내 올라오는 마음을 인정하고 버리지 말고 그 마음 느끼다 보면 가해자를 느끼려고 해야 돼. 집착과 거부감. 계속 느끼다 보면 그거 보는 두려움. 몸으로 느끼려고 합니다. 아셨죠? 네. 그걸 안 해주는 고집이야. 그게 고집. 그렇지. 그 마음을 이해 안 해주는 고집이야. 안 느껴주면서. 오케이? 네.